왓썹 와코탭! 와코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왓입니다. 오늘 재밌는 광고를 하나 할까 합니다. 벌떡떡볶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벌떡떡볶이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왓님! 이벤트 합니다. 벌떡떡볶이에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벌떡떡볶이 먹는 거 혹은 벌떡떡볶이 사진을 벌떡떡볶이라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이라고 합니다. 와디님 2월 달에 우리 매장을 방문하셔서 찍고 포스팅하면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바로 지리포스! 지리포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것도 당첨자분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XX블로 해서 구매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정말 재밌는 이벤트가 되겠군요. 일단 근처에 있는 벌떡떡볶이집에 가서 주문을 하십니다. 뭐 요리가 나오겠죠? 벌떡떡볶이가? 그러면 그거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립니다. 해시태그 벌떡먹자 2월 이벤트. 이렇게 두 개를 걸어서 말이죠. 그러면 매월 말일에 2월 29일이 되겠죠. 2월 29일날 벌떡떡볶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생방송으로 먼저 몇 명을 뽑아둔 다음에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하면 땅땅땅땅땅 땅! 그 사람한테 바로 DM을 보내가지고 사이즈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해서 XX블루에서 구매해서 바로 증정을 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속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2월 달에 먼저 우리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 지리포스를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응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벌떡먹자 2월 이벤트 잊지 마시고요. 해시태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현점에 있는 벌떡떡볶이에 가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떡볶이와 벌떡떡볶이는 이런 로고예요. 여기 가시면은 먹을 수가 있고요. 와, 손편지도 주셨네. 상현점 주문 감사합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감기 조심 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비주얼을 보면요, 제가 근데 떡볶이 전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따 제 아내를 불러다가 맛이 어떤지 한번, 주식쿨도 이렇게 서비스로 상현점에서는 주셨어요. 그래서 주식쿨도 주셨고 단무지도 두 개 넣어주셨고요. 자, 벌떡떡볶이 비주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우와, 늘 드시던 대로 달라고 했거든요. 늘 주시던 대로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고댕이라는 걸 시켰습니다. 고댕은 일반 그 떡볶이에다가 그 고급 오뎅을 넣어주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오호 치즈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고급 어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떡볶이가 되겠습니다. 떡도 굉장히 실하고요. 오, 이게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떡인가? 그리고 소세지도 이렇게 있고. 자, 한번 제가 먹어볼 수 우와, 계란튀김도 들어가네요. 계란튀김도 들어가고. 일단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라노이즈 당첨되시라고 요 뒤에다가 전시해놓고 먹게요. 그럼 요거 가져가시라고 전시해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치즈가 올라간 비주얼이고요. 맛있다. 맛있네요. 밤에 먹을 수 더 맛있고. 일단 오뎅 그 어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묵이 들어가 있고요. 어묵 맛있네. 어묵이 고급이라더니 진짜구나. 그리고 이렇게 긴 떡이 있거든요. 우와. 와, 이 긴 떡도 굉장히 특색 있고 맛있습니다. 오뎅. 아, 사장님이 찾아먹는 재미가 있다는 게 그런 거구나. 아, 이게 고급 어묵인가 보다. 두꺼운 어묵이 들어가 있어요. 두꺼운 어묵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와, 이 고급이, 이게 어묵이 엄청 고급이구나. 맛있다. 떡볶이 전문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저 와디의 신발장 집주인이십니다. 떡볶이 얼마나 좋아하시죠? 떡볶이? 많이요. 많이. 한번 이건 고댕이라고
고급 어묵이 들어가 있는 그런 떡볶이인 거예요. 한번 떡볶이 맛이 어떤지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돼? 먹어봐, 떡볶이. 맛있어?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어? 떡이 되게 쫄깃하고. 떡이 쫄깃해. 무슨 떡이야 이거? 밀떡이야 쌀떡이야? 그거 안 물어봤어. 물어볼걸. 이거 먹어봐. 이거 한 입 딱 베어 물어봐. 길어. 이건 뭔데? 되게 신기하지 그 맛. 이거 뭐야? 몰라. 뭐... 떡, 아니 떡 같은데. 맛있지?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맛있어. 이게 무슨 떡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뭐야 이게? 이거 떡이야? 이거 떡이래? 어. 오 대박. 그리고 맛있다.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아, 근데 더 맛있는 게 있어? 그 어묵 두꺼운 거 있어. 찾아봐. 아 이거? 그거 어묵이다. 아 다르게 생긴 어묵도 있네. 내가 아까 보여준 어묵은 긴 어묵이었거든. 양이 그거 엄청 많아. 이거 그래? 일반인 분인데. 2, 3인분이래. 보여주고 먹어야지. 가까이 놓고. 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럴까? 응. 얼굴을 가려야 이게 포커스가 맞아. 아 그래? 근데 어묵 어때? 그만. 맛있다 어묵도. 근데 원래 약간 매콤해? 이게 아기 맛, 순한 맛, 매운 맛이 있는데 이게 순한 맛이야. 진짜? 응. 근데 한 신라면 정도 맵기라고 하셨어. 아, 근데 약간 매운 편인 것 같은데 난. 맛있어. 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건 뭐야? 한국어. 오뎅? 그것도 어묵인 거. 어묵이야? 근데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 치즈도 들어가 있고. 계란도 계란? 있고. 오. 더워. 이게 되게 신기하다. 요새 여기 배달의 민족의 리뷰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이 지점이 특히. 아 여기 맛있는. 모르겠어. 그럼 국물 좀 먹어보자. 아 근데 국물이 좀 매콤해. 맛있다. 맛있다. 되게 맛있는데? 응. 이건 뭐야? 닭발. 닭발도 팔아? 어. 그래서 난 닭발도 리뷰하니까 한번 사봤어. 닭발도 사실 16,000원이거든? 아 15,000원? 그러면 냉동 닭발 그 조그만 거 두 개 값이야. 근데 양 봐 지금. 떡볶이가 맛있다. 난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또 딴 거 뭐 있나 뒤적거려봐. 그래? 근데 뭐 그냥 기본 오뎅 들어있고 뭐 기본 어묵 들어있고. 난 이거 좋아해. 아니 그 다음에 이거 소세지? 그리고 그 다음 이건 뭐야? 그것도 다 어묵에 다. 아 여러, 다 어묵. 그래서 어묵에 대한 그 다음에 계란 자부심이 되게 세시더라고 사장님이. 어묵 좋은 거 쓴다고 하시더라고. 어묵 진짜 좋은 거 쓴 거 같아. 싸구려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벌떡 떡볶이 가셔서. 아 맞다. 한 계정당 5번까지 응모를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계정에 5번까지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어차피 떡볶이 한 달에 한 번 먹잖아. 한 달? 한 개 더 먹지. 먹으면서 응모도 하고 본인도 하고 여자친구도 하고. 되게 맛있다. 남자친구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닭발로 넘어가고. 닭발은 제가 전문이니까 제가 먹겠어요. 맛있네요 닭발이.
맛있네요. 예. 네. 맛있습니다. 일단 여기 떡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떡도. 네. 닭발이 사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삶기가 쉽지 않아요. 닭발 사이즈가 이 정도거든요, 지금. 왜큰 거예요, 닭발이 지금. 아, 맵다. 이게 맵기에 그레이드가 있는데, 순한 맛 정도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더 매운 맛은 훨씬 맵겠네. 아. 아. 막 죽도록 매운 건 아닌데, 은근하게 이게 지금 맵네요. 맛있다. 아, 이게 중독의 맛이 있어요. 그 양이 엄청 많은데 15,000원이에요. 지금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와. 근데 멈출 수 없는. 이 맛. 오늘 나무젓가락이라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벌떡 인스타그램 벌떡 먹자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벌떡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전지점 벌떡 가맹점에서 벌떡 메뉴를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주문한 벌떡 떡볶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맛있게 먹고 인스타 업로드를 해주세요. 세 번째로 인스타 해시태그입니다. 사진과 함께 벌떡 먹자 2월 이벤트 이렇게 해시태그를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 계정당 최대 5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횟수 상관없이 게시물 업로드 가능하고요. 한 계정당 맥스 5개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말 이 중에서 8분을 랜덤으로 뽑게 되고요. 매월 말일날 벌떡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선발된 8명과 꽝까지 해서 룰렛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당첨된 딱 한 분에게 이번 달 바로 GD포스를 드린다고 하네요. 만약에 꽝이 나오거나 당첨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발은 3월 이벤트로 이월됩니다.